지난 에피소드에 이어서 연속해서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아마 20번, 21번 정도까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23번입니다. Help Empty Sprite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When This Sprite Clicked 부분이 스크립트를 찾아서 이러한 코드를 추가를 할 겁니다. 24번에 있는 코드죠. 먼저 Help Empty 밑에 있는 여기죠. 예. 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Help Empty 선택하시고 그런 다음에 When this sprite clicked 여기 있잖아요. 여기다가 코드를 하나 추가할 거예요. 코드를 추가하는데 hide 다음에 hide를 바로 하는 것보다 hide 밑에다 넣는 게 적절하겠군요. 그래서 add training data 요걸 넣는 겁니다. 넣는데 variable 파트에 들어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미 5개의 variable이 구성되어 있어요. empty pool 쪽쪽에서 근데 그중에서 liquid percent라는 거 있죠.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가져와서 넣으시면 돼요. 그럼 half empty 되죠. 똑같은 과정을 half full에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설명드릴게요. 똑같은 과정을 해서 마찬가지 variable 들어오고 half liquid 이렇게 넣어줬는데 이건 어떤 의미냐니까 우리가 좀 이따가 이제 얘를 시작할 거잖아요. 시작을 하면 왼쪽에는 half empty가 있을 거고 오른쪽에는 half full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half empty를 클릭하면은 그때의 물 높이 있죠. 컵의 물 높이가 리퀴드 퍼센트 이 베리어블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저장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저장되어 있어요. 나중에 이 내부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모듈들, 그러니까 마이블럭에 있는 이 마이블럭들 어디 있나요? 여기 프리딕션 파트 마이블럭 여기도 없고 리퀴드 파트 있나요? 예, 리퀴드 파트에 4개의 블럭들 있죠. 요 블럭들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도 살펴볼 거예요. 일단은 그냥 리퀴드 퍼센트 얘가 항상 물의 수위, 그리고 컵의 수위, 컵 속에 있는 물의 높이를 퍼센트로서 표시한 정보, 퍼센트 정보를 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만약 이 상황에서 제가 help empty를 클릭을 하면 지금의 물 높이 있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40%라고 그러면은 40%라고 하는 데이터가 우리 트레이닝 모델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을 하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머신러닝 파트 들어갔죠. back to the project 트레이닝 파트 들어서 help empty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46이라는 데이터가 딱 들어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트레이닝 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트레이닝 하는 단계가 아니라 트레이닝 데이터를 수집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마찬가지 뭐 계속해서 지금 help full 넣고 그리고 또 지금은 help empty 제가 봐서 적절하다 싶은 값을 넣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고 또 넣고 hide 되었다가 다시 나타나죠. full 그리고 버튼이 하이드 되고 풀 나타나고 이렇게 반복하고 있어요. 엠프티 넣고 자 요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해서 얼마나 수집되었는지 보시려면 다시 백투 프로젝트 했다가 트레인 다시 들어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페이지를 릴로드 하는 겁니다. 릴로드 하시면은 요렇게 헬프 엠프티에 쭉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다 헬프 엠프티 들어갔네요. 그렇네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다. 뭘 잘못했느냐 하니까 헬프 풀에서 여기 있잖아요. 헬프 풀에서 이걸 헬프 엠프티 그대로 남겨뒀네요. 이걸 헬프 풀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다시 이때 수정하는 방식. 이미 들어가 있는 데이터 중에서 필요 없는 것은 지우시면 됩니다. 꼽표. 얘만 남겨놓고, 그리고 다시 트레이닝 데이터를 좀 추가적으로 수집을 하죠. 얘도 헬프 엠프티고, 그리고 엠프티고, 그리고 풀이네요. 이제 풀 하나 넣고, 또 empty. 절반 이하가 계속해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help pull 또 empty 이렇게 하죠. 어쩌다 보니까 계속 절반 이하예요. 좀 반반 섞여서 나와야 될 텐데 왜 이렇게 반반 섞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낮은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다시 따라서 back to the project, train data 들어가서 지금 help empty가 데이터 너무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치울게요. 지우고 대충 지워서 5개 정도만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너무 숫자도 모자라죠. 모자라니까 인위적으로 좀 추가를 하죠.
77 넣고 또 뭐 68 넣고 인위적으로 넣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99도 넣고 자 이렇게 해서 Back to the Project에서 Run Test 해서 러닝 하는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인위적으로 여기서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Train New Machine Learning Model 하면은 트레인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바로 스크래치에서도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스크래치 들어오셔서 바로 볼까요? 즉 우리가 방금 진행했던 내용이 28, 29, 30번까지 했습니다. 34번까지, 33번까지 했네요. 자, 34번은 Recognize Numbers Level Prediction을 Record Number의 Percent 이렇게 하나, 요거예요. 34번에 있는 요거. 요거는 우리 Prediction 모델. Prediction 모듈 스프라이트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온 다음에 위치를 when I receive a question 여기죠. 여기에 set prediction to 돼 있잖아요. 거기다가 방금 우리가 봤던 내용 그것을 넣을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어. 어디 있나요? recognize 제일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이제 variable 이번에는 물 수위를 보고 그리고 라벨을 한번 컴퓨터 너가 알아서 한번 판단을 해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지금 라벨들이 다 프리딕션이 물음표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제 여기 들어갔으니까 퀘스천이라고 하는 요 리시버 퀘스천입니다. 브로드캐스트 퀘스천을 리시버 했을 때는 이제 컴퓨터 너 스스로 한번 리퀴드 퍼센트로 보고 라벨을 판단해보라 이 말입니다. Recognize numbers percent, liquid percent, 라벨. 라벨을 파악을 하는 거예요. 자, 해서 이게 얼마나 잘 될지 한번 보죠.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넣은 부분이 있죠. 있기는 있는데 그대로 한번 실행을 시켜보겠습니다. Help empty 넣고 다음에 Help pull 됐죠.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오른쪽 하단 보시면은 지금 현재 컴퓨터가 판단한 겁니다. 헬프 풀로 판단하고 있어요. 우리도 헬프 풀 하고 보죠. 또 컴퓨터 판단이 나오죠. 컴퓨터 이번 상태도 컴퓨터는 헬프 풀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우리랑 마찬가지로 컴퓨터도 수위를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밑에 when I receive a next question에서 트레이닝 뉴 머신 러닝 모델 요 부분 있잖아요. 밑에 하다 요거. 요게 어떤 의미인지 같이 볼까요? 그래서 when I receive a next question입니다. 이번엔 next question을 받았을 때 product testing 받았을 때 다음에 트레이닝 뉴 머신 러닝 모델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새로운 문항이 있어서 우리가 next question product testing을 하잖아요. 언제 하나요? help empty나 help empty에 클릭했을 때 next question을 broadcast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버튼을 클릭할 때마다 prediction에서 요 코드가 수행되는 거예요. 이 코드가 무슨 내용이냐니까 다시 machine learning 모델을 새로 훈련을 시키란 말입니다. 왜냐니까 데이터가 새로 추가됐잖아요. 어떤 의미인지가 기억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이전에 우리 테슬라 자동차가 출시되고 난 뒤에도 끊임없이 학습을 지속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그게 이 원리입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출고된 그 상태에서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학습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끊임없이 자동차가 새로운 정보를 입수했을 때 그때마다 트레인 뉴 머신러닝 모델, 새로운 머신러닝 모델을 풀 셀프 드라이빙 모델을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해나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성능이 향상되는 거죠. VN에서 한 번 더 부가해서 말씀드리자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우리 이전에 봤던 테슬라의 풀 셀프 드라이빙 테슬라 FSD 들어가서 쭉쭉 들어가서 어디쯤이었나요? 여기서 보시면 테슬라에서 계속해서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게 되고 그러면은 얘가 끊임없이 기존 모델에서 갱신, 스스로 업데이트를 해나갑니다. 그러면 테슬라는 100만 대의 자동차가 출시되어 있다면 100만 대 각각의 업데이트된 정보를 수집을 해요. 수집을 해서 새로운 전체 자동차에 적용될 새로운 업데이트 버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버전 지금 현재 1.0부터 해서 버전 10.4까지 연결돼서 오고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테슬라 자동차의 풀 셀프 드라이빙
이 프로그램은 테슬라 자체에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대 수행하고 있는 테슬라 자동차들이 이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이게 굉장한 거죠. 그런 굉장한 기능이 바로 여기는 이 기능입니다. Train New Machine Learning Model. 새로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또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은 여기 쭉 보면은 클릭 런 앤 테스트 부분 있죠? 그래서 디스크라이브 유어 모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39분입니다. 그래서 들어서 다시 어디 있나요? 들어서 런 테스트 들어서 자, 방금 다시 리로드한 겁니다. 리로드하고 트레인 유 머신 러닝 모델 하면은 빙글빙글빙글 돌아가요. 돌아가고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여기 Describe your model 되어 있잖아요. 이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은 이런 정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내용입니다. Decision Tree Classifier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 트리 클래스파이어 분류 기 뭐 분류자 이런 말이 되겠네요. Decision Tree Classifier이라는 의미인데 이게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50.5%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신이 학습하기로는 지금까지 제가 준 데이터로 머신이 학습한 결과는 50.5를 기준으로 해서 50.5보다도 낮으면은 50.5와 같거나 낮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이게 참이다. 그러면 얘는 help empty로 넣는단 말이에요. 컴퓨터 입장에서, 머신 입장에서. 그죠? 아니다. 50.5보다 크다. 그러면 얘가 false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얘는 helpful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샘플이 7개가 있고 여기에 해당되는 샘플이 6개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value 6, 7 되어 있는 거예요. 전체 샘플은 13개가 있다 이 말이 되어 있죠. 이해되시나요? true, false, percent 잡아둔 겁니다. 50.5로 잡아두고 있어요. 자, 요 내용이 요 내용인데 요걸 다시 한번 들어가서 막 되돌아서 back to the project가 아니라 다시 트레인 부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back to the project 트레인 돌아서 보시면은 우리가 좀 수집한 것이 여기 왼쪽에 6개가 있고 왼쪽에 6개 있고 오른쪽에 7개가 있죠. 이게 방금 봤던 7입니다. 합해서 1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이 샘플을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뭐 2짜리를 하나 넣었다고 가정합시다. 52가 지금 퍼센트가 하나 새로 추가된 겁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back to the run 테스트에서 새로 트레이닝을 할 거예요. 자, 그래서 트레이닝 new machine learning model 다시 트레인을 시킵니다. 트레인한 다음에 describe your model 다시 한번 좀 전에 봤던 describe your model 내 모델을 다시 한번 보겠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은 이번에는 퍼센트가 이렇게 바뀌었죠. 52.5로 바꿨습니다. 조금 전에는 50.5였잖아요. 그죠? 제가 52라고 하는 숫자를 help 뭐였나요? empty였죠? empty 넣으니까 값이 바뀌었고 샘플도 하나 추가했으니까 14개가 됐습니다. 그죠? 7개. 그죠? 그러니까 올해 테스트하는 거 트레이닝 할 때 트레이닝 한 결과 이 트레이닝이잖아요. 내가 이 원천 데이터 값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서 머신이 만들어내는 그 판단 기준 그걸 모델이라고 그래요. 그 모델이 달라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게 기본적으로 머신러닝이 동작하는 가장 기본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또 모델이 바뀌었어요. 모델이 바뀌었으니까 만약에 지금 이 상태를 지금 helpful로 보고 있잖아요. 다시 한번 볼까요? help empty로 제가 넣었습니다. 그랬죠? 다시 이번에 얘를 뭘로 판단할까요? 볼까요? 역시 아직까지는 helpful로 보고 있어요. 근데도 제가 얘를 help empty 또 넣었습니다. 다음에 또 볼까요? 이번에는 당연히 help empty로 넣었죠. 자, 얘도 help empty고 그리고 자, 이 상태는 당연히 help empty가 되겠죠. 어쨌거나 지금 훈련시킨 거로서는 여기 딱 중간점 딱 중간으로 보일 때 얘는 이제 help empty로 판단할 겁니다. 왜냐니까 제가 그렇게 트레이닝 데이터를 입력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전체적인 코드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공부하지 않은 부분은 이 숨겨진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에 예를 들어서
프리딕션 파트 말고 리퀴드 파트죠. 리퀴드 파트에 보시면은 이 네 개의 블럭이 있어요. 드레인드 글래스가 있는데 요거는 머신러닝과는 직접적인 상관관계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블럭에 대한 설명은 내부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빼놨어요. 근데 그 내부도 좀 궁금하잖아요. 이 머신러닝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이 블럭들은 단지 물을 채우고 하고 하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입니다. 물을 채우고 내리고 하는 그 기능이 이 블럭들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리어블들, 우리 할펜프티드라 쓰면은 베리어블들 해서 다섯 개의 베리어블 있잖아요. 요 다섯 개의 베리어블이 그 중에서 리퀴드 퍼센트와 넥스트 타겟 프리딕션 요것이 지금 이것도 머신러닝과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없기 때문에 코드는 빼놨는데 요 코드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